공무원이 되시겠다고 오늘 글을 준비했어. 아마 겁나는 길들이 앞으로 많이 주어질 겁니다. 뭐 옛말은 또 그렇습니다만 뭐 최선 다하는 사람한테는 판을 또 내줄 준비했습니다. 아마 지사님께서 열정과 그리고 또 다른 마음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아마 내년 3월달에도 좋은 결실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마 농민들은 지사님이 대선에 성공하게 되면 정말 우리 안동인들이 자부심, 자긍심이 크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동인들 위해서라도 최선을 주시고 또 그래서 성공해서 정말 나라를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다시 깨어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어른들 뵈면서 누구보다도 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근호진 정년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는 데가 넓은 계곡이 그런 계곡인데 그런 계곡에 오늘 저희가 테레비를 보니까 국가와 사직과 민족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그래 이제 그 마음을 먹었다고 그런 거 텔레비를 이제 봤습니다. 이제 봤는데 얼마나 참 마음으로 고맙고 반갑고 앞으로 민족과 국가를 위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참 더 보람있고 세계에서도 보람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봉사에 앉으면 내가 여대를 하지만 봉사에 앉으면 뭐든지 잘 하시게 잘하시게 말씀하실 분들이 정말 아까 준비는 해왔는데 뒤에 나머지 일정이 지금 급한 일정들이 많아서 오늘 저희들이 일정을 줄여주는 게 오늘 이 도의상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사님께 우리가 여기 우리 어르신들께서 당부하신 내용들을 깊이 되새겨서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큰 대응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